이번 시간에는 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값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키보드를 입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수용하는 방법, 입력값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의 그 프로젝터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 out, sic 이런 디렉토리가 있는 디렉토리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처럼 out.txt라는 파일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어떤 값을 입력하시는데 정수를 입력해주세요. 숫자를 그냥 입력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예제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 그 텍스트 파일에 뭐가 있었죠? 1234라고 입력이 되어 있었죠? 제가 얘를 실행을 시키면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1234 뒤에 1000이 곱해져서 이렇게 됐죠. 예.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아시겠죠? 즉,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우리의 스캐너 3 데모라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입력값으로 입력값이 돼서 그것의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파일이 들어갔고요. 이 파일은 변수인데요. 파일이란 변수는 newfile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 그 객체는 out.txt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out.txt는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메모장으로 보여드렸던 그 파일 있죠? 그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입력값으로 system.in을 주게 되면 스캐너에게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값을 얻어와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파일을 지정하게 되면 out.txt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의 내용을 입력값으로 가져와라 라고 여러분이 스캐너라는 객체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자 sc라고 하는 이 변수에서 이 y문이 나타나는데요. 요거는 꼭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존의 코드랑 비슷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sc라고 하는 이 변수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는 공백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while이 실행이 되면서 자 거기에 들어있는 1, 2, 3, 4라고 하는 값이 요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곱하기 1000을 하니까 1, 2, 3, 4, 000 이 돼서 그것이 화면에 출력이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try 그리고 요거 있죠. catch라고 하는 거 요거는 예외라고 하는 건데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out.txt라는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바로 그런 경우에는 에러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예외는 어떤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정상적인 플로우에서는 상정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해라 라고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요건 역시도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고 요것은 또 객체 지향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꼭 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것만이 입력이 아니고 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역시도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유입되는 값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입력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입력 또 출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 더 유연하고 폭넓게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만든 내용이니까 어떤 뜻인지 잘 이해하셔서 그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입력은 GUI라는 겁니다. 자,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래픽컬한 환경,
뭐 예를 들면 버튼이나 지금까지 그래픽하지 않은 걸 먼저 아셔야지 이걸 알수 있어요. 어때요? 그래픽컬하지 않고 언어적이고 텍스트적이고 문자적이죠? 예. 요건 이제 GUI라고 하지 않고 요런 것들은 CLI, 커맨드, 명령, 라인, 명령행, 인터페이스. 명령을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고 컴퓨터가 실행한 결과를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예, 우리에게 컴퓨터가 피드백 주는 시스템을 CLI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CLI라고 불러요. 그럼 요거에 대한 대칭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GUI이고요. GUI는 뭐 지금 보고 계신 요 다이얼로그 데모라고 하는 요것처럼 이렇게 탭도 있고 닫는 버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정보를 표시하고 사람들이 정보 그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GUI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제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 즉 명령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고 뭔가 좀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 자체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의 특성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굳이 GUI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자바로도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분명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죠? 이 웹사이트, 뭐 저희 생활코딩 홈페이지 같은 웹사이트도 자바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섣불리 이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데 요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수업의 목적을 벗어납니다. 예, 요거는 별도로 다뤄줘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의 코드를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만약에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바를 현재 가지고 있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금 보셨던 그런 화면을 만들어내는 코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쓰는지 지금 모를 뿐이죠. 아무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제출하면 버추얼 머신은 마법처럼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짠 하고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OK 버튼을 누르고 뭐 이것저것 할거 아니에요? 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걸 실행시키고 싶으시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걔를 실행시키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요거를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실행이 안 된다면 자바 웹 스타트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이걸 깔고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바가 실행이 되고요. 방금 다운로드 받은 그 소스 코드로 컴파일된 프로그램인 이것이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탭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제가 탭을 클릭하는 그 순간에 이 클릭이라고 하는 형태로 요 자바 애플리케이션에게 입력값이 전달된 거죠. 그리고 요걸 클릭한 것도 마찬가지로 입력값이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는 것도 입력값입니다. 그리고 쇼잇 했을 때 저에게 뭔가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은 예, GUI 기반에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출력하는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GUI 형태의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분명히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고 그걸 구현하는 방법은 역시 우리가 코드를 배워서 그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그 코드를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는 것은 입력과 제어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입력과 제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다된것 같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자바에 대한 수업을 길게 해왔는데 시즌 1이 끝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시즌 1을 끝내는 뭐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부터 배우게 될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그큰 관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번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